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 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MBS 여론 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은 연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출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 조사의 정의를 보면은요, 이재명은 연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완전히 이재명 사당,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서 이제 완성품이 다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헌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완전히 그야말로 김정은 노동당보다도 더한 독재 정당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있어요. 거의 90%, 99%를 다 완결이 돼 가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한테 돌리고 있는, 의원들한테 돌리고 있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보면요, 완전히 이재명 맞춤형, 그리고 지금 민당 안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 맞춤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임도 당, 그다음에는 또 하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로 해서 당헌 당규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의, 이미 제가 앞방송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임, 그 다음에는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연임,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자로서의 독점적, 독재적 지위, 요거를 보장하기 위한 당헌 당규의 개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가진 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잖아요. 요것들 당직을 갖고 있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 규정을 싹다 아예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딸들의 당원권, 이제 의장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20% 반영하자. 요것도 당헌 당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독재 정당이요, 이 김정은 이 노동당보다 더한 독재 정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헌재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바로 뭐냐, 검사 탄핵안. 그러니까 옛날에 유우성 간첩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검사 탄핵안을 민당이 작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헌재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재에서요, 이거 공소권 남용? 이거 안 돼. 이거 갖고 탄핵하는 건안 돼. 자, 그래서 결국은 기각 조치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탄핵한다, 판사 탄핵한다. 하여튼 뭐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과 조국의 무죄 투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무죄 투쟁 또는 지금 2027년도 대선 이전에 판결 나온 것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검사 탄핵 이미 뭐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초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안, 지난번에 이제 판사 탄핵안, 임성근, 요것도 아웃돼 버렸잖아요. 그때는 각하 처리했죠. 왜냐? 뭐 벌써 사표 내고 나갔으니까 심리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성안이 안 돼. 각하. 이번에는요,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 처리를 했어요. 이런 그야말로 개망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가 변호사라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정쟁화 시킨 검사의 탄핵은 완전히 쫄딱 망했다. 앞으로도 계속 망한다. 이번 최상병 특검안도 결국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법률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민희진 대표,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뉴진스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하이브 완전히 이것도 실패하게 됐어요. 대표직 해임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배신자인데, 이수진도 강성이잖아요. 이거 판세 블랙리스트, 지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갔다고 사기치고 말이죠, 2탄이나 다 이런 것들 전부 됐는데, 이수진이가 이번에 공천을 결국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는데, 자,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안에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딸들이 날라가지고요, 이재명의 말이라든가 이 팬카페에 완전히 지금 악플 세례를 퍼붓고 있고, 그다음에 이수진의 페북에 달려와서까지 지금 악플 세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개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개딸들이 말이죠, 그 신성한 국회의장 자리, 그리고 그 좋은 원내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20% 의결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재명의 꼼수예요. 왜? 지금 이재명이가 개딸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떠나면서 개딸 팬덤 정치 이거 못 쓰겠어.
딱 인력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여론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것은, 이거 제가 아무래도 말이죠. 여론사 내용은 이제 제가 이 자료화면을 좀 보시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자료화면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올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요거는 이제 우선요, 요거 하나 먼저 보시죠. 이거 뭐, 자, 이걸 보시면, 자, 이게 보면은요, 자, 연임하는 게 적절하다? 이거 39%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적절해? 이게 무려 49%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키워볼까요? 예.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연임 일반 국민 전체 찬성이 39, 반대가 49입니다. 반대가 절반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어떠냐? 한동훈 위원장 출마 적절해 37%입니다. 그러니까 39, 37 거의 비슷하죠. 2% 차이니까. 그 다음에 부적절해 이것도 47%. 그래서 두 편차가 10%. 이재명이도 똑같이 10%예요. 자, 이걸 보면 이게 거의 둘다 하나는 1%. 그러니까 이제 반수의 반절에 가까운 게 이재명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3%만 불가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연임하려고 하고 출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를 갖다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얼마만큼 연임을 지지하느냐? 이 개딸들. 이게 77%고요. 조국 당에서는 69%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경우는 어떠냐?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무려 70%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조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죠? 예, 자, 요거 하나 자료화면인데, 요거를 조금만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뭐, 그러니까 4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총선 직전까지 38%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27%, 그리고 두 번째 주 이번 주에는 29%, 그래서 2%로 살짝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5월 첫째 주에 64%로 꽁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살살 좀 내려와가지고 이번에는 62%로 내려왔다. 예, 요렇게,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정당 지도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섭니다. 뭐, 한3% 차이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30%고 민주당은 27%, 조국혁신당은 12%, 개혁신당 3%가 되고요.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는 각각 1%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여론선언을 마치겠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또 의총에서 완전히 그이 강성 투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 끝까지 관찰하겠다. 172명의 분골 쇄신의 각오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 그리고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이 지금 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함에도 정부 당이 이거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야 3년 국정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하야시키겠다. 하야 투쟁, 촛불 혁명의 재료를 이용했다는 것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촛불 정책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 그러면서 말이죠.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경쟁으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이게 결국 투쟁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건설적 경쟁이에요? 박찬대, 이 원구성 늦추지 않겠다. 예,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강성 투쟁이고요. 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미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법사위, 운영위 이렇게 두 가지만 알려있는데, 요제는 이제 또 욕심을 내요. 과방위, 이거 반드시 자기네가 이거 방송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 개정 시안을 지금 이제 이 소속 의원들에게 어제 싹다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의원들, 요거 방탄 조치를 싹다 취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이제 당직을 받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요 규정을 아예 없애버려요. 아예 싹다 없애버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큰게 뭡니까? 제일 큰 게요. 지금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의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올 8월에 이제 이 선택이 되면서 선출이 되면 2년간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8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현행 당원 당규에 따지면 2027년도 3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1년 전인 2026년도 3월에는 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사퇴 이 시한하고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에는 이게 당내 본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2027년도 대선 출마자는 2026년도 3월까지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26년도 3월에 있게 되는, 6월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 3개월밖에 앞둔 것 아니냐. 그러니 혼란스러울 것이다. 말이 혼란이죠. 이재명이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마찬가지. 왜? 3월에 그만두면 공천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의결만 하면 당무위에는 전부 이재명 친명도로 꽉차 있는데, 예, 이재명이가 그냥 호루라기 한번 보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대선 출마하고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이다. 요렇게 분석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저도 이미 이렇게 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26년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에서 일사불란하게 경선도 확 이겨버리고, 그리고 그 추세로 대선 당선 전략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뇌물이라든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22년도 8월 달에 정치 탄압과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바로 요 조항 때문에 이재명이가 당 대표직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요, 이번에는요,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공선법 위반으로 이제 그 당선 부용을 받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무공천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요거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야, 참 지독하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이재명이가 지 멋대로 그냥 딱딱 보궐선거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그 공선법 위반 혐의로다가 당그 당선 무효형이 나올 대상이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거 공천권을 이재명이한테 뺏게 되잖아요.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네가 귀책사유 때문에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이재명이 공천권이 뺏어지는, 공천을 못 하게 되잖아요. 논란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걸 드러내.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한 석이라도 더 다시 건져와서 거기에서 나중에 대선 경선 또 대선 본선 유리한 이 선거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또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는요, 개딸들 느낌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듣기 위해서, 왜냐면 원내대표는 1년마다 하고 의장선거는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의사를 20%로 반영한다, 요렇게 요거를 갖다가 딱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강성 목소리 휘둘리는 거잖아, 요런 비판이 있으니까요, 이재명이가 직접 트위터에 오늘 오전에 글을 올려갖고, 아니 이거 강성 목소리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초기열의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냐, 반발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예, 다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과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당직을 뺀다, 이것도 아예 규정을 없애고, 사법 리스크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보궐선거, 그것도 후보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규정도 없애버리고, 요렇게 해서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예 개딸들 딱이 참여권을 늘리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보다도 더 독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이 헌재가 말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기각 처리했습니다. 바로 누구냐, 대상자는 안동한 부산지검 2차장인데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복귀했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성 간첩 사건 아시죠? 자, 이유성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본래 말이죠, 이 간첩 사건, 요거와 관련해서 공소권을 남용해서
예, 공소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말이죠. 쉽게 해서 무슨 공소권을 남용했느냐? 유성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검찰이 기소 유예 조치를 했어요. 기소 유예 조치 처분했는데, 요 안동 이 검사가, 예, 이 이제 이그 안동환 검사가 말이죠. 안동환입니다. 환이 아니고 안동환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됐던 이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서 보복성으로 기소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복성으로 기소했으니까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거예요. 공소권 남용이니까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이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 탄핵 처리를 했어요. 예, 탄핵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동환 검사가 그 당시 이제 유우성 씨 기소할 때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하나는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유우성이를 2014년도에 기소했어요. 근데 1심에서는 둘다다 유죄.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2021년도에 그대로 이것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자, 요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 탄핵 이 소추 안을 가결시켰어요. 작년 9월 달에.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그래서 이 검사 탄핵이 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요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본소법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된 것이다. 요게 민주당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5대 4로 오늘 전격적으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게 작년에 이재명의 방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쫄딱 망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5대 4. 그래서 말이죠. 이영진, 김영두, 정영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를 기소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왜? 추가 단서가 밝혀져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고 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일당들 완전히 쫄딱 망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민희진이가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뭐냐? 여러분들 이제 하이브하고 민희진 싸움은 뭐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막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이 민희진이가 말이죠. 이번 이제 주주통에서 이 대표직을 갖다가 뉴진스 대표직을 박탈하려고 그랬어요. 자, 박탈하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오늘 중앙지법에서 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가 이거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어면 민희진한테 200억 원을 지급하라 요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임하는 의결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의결을 하는 주주총회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의결은 그러니까 해임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주총회에서 31일 날 열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희진 이 대표가 이겼고요. 재판부의 주장은 뭐냐?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유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임 사유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누진수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또는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거. 요거는 분명히 맞다. 그러나 이거예요, 결론. 민희진이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을 했다. 이런 주장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기각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민희진의 이런, 그동안의 이런 조치는 모색 단계에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주총 교체가 임박해서 민희진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고, 그다음에는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손해를 감안해 보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진은 어두워 대표적은 계속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대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결국은 이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미니진, 뭐 그동안에도 지금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요번 승소 판결로 상당한 입지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고요. 지금 이수진 관련 이 내용은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여기에서 이수진의 이번 최상병 특검 불참에 대한 비난한 글, 그리고 댓글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